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도 내 몸에는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신 적은 없고요. 특이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 없어요. 아니면 내가 벌 받을 정도로 죄를 지었거나 심한 잘못을 했다고 느낀 적이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환자분의 뜻과는 다르게 환자분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정한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환자분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다른 생각들이 환자분 머리에 주입이 된다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신 적은 없고요. 환자분의 생각이 소리로 방송이 돼서 환자분이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실제 들을 수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환자분이 남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없으세요? 예를 들면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속삭인다든지 그런 소리. 그런 적 없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헛것을 보신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없으시고요. 몸이나 피부에 이상한 촉감이 느껴진다고 느껴보신 적은 없나요? 그런 적도 없고요. 그런 적도 없으시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냄새를 맡고 있다거나 아니면 맛을 본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과거 3년 동안 하루 중 우울하게 지내신 날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적이 더 많으신 것 같으세요? 계속 우울하게 지냈거든요. 네, 3년 동안 우울한 날이 더 많으셨던 것 같으세요? 예. 네. 3년 전, 과거 3년 전 이후에 우울한 기분 때문에 많이 힘드셨어요? 네. 그러면 그 3년 기간 동안에 입맛은 어떠셨어요? 입맛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수면은 어떠셨어요? 잠을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든지 그런 건 없으세요? 3년 전부터 계속 잠을 잘못 자요. 잠을 자고 주무시고요.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피로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는 예, 그렇지는 않으세요? 예.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건 있으세요? 않아요. 예, 모든 일에 자신감이 떨어진 것 아, 그런 것 같으세요? 같아요. 예. 예. 아니면, 어떤 일이나 생각을 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것 같진 않으세요?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못해서 미루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3년 동안 난참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신 적은 있으세요? 너무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러면 우울했던 그 3년 기간 동안 행복했던 날은 얼마나 되시는 것 같으세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울한 기분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고 계신데, 최근 3년 동안 지금 현재만큼 우울한 기분 때문에 힘드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한달 정도가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